지난 24일 국방뉴스에선 육군사관학교 81기 신입생도들의 재구의식 현장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서 신입생도들의 사자굴 행사 모습도 소개해드립니다. 화랑 기초훈련의 마지막을 장식한 현장을 노푸름 중사가 전해드립니다. 어둠이 내린 저녁,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예복을 갖춰입고 열을 맞춰 섭니다. 이어 행사의 주인공인 새끼 사자들이 씩씩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사자는 육군사관학교를 상징하는 동물로 사자굴 행사는 신입생도들이 사자들이 살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즉 사자굴에 들어온 것을 환영하는 행사입니다. 백수의 왕 사자리 새끼를 낳으면 먼저 남도로지로 데리고 와 너한테 다음 살아남는 새끼만을 취하여 기른다고 한다. 여단장 생도의 재언과 함께 교가와 육사 응원구, 무라카를 제창하며 신입생도들에게 사관생도의 투지와 육사혼을 불어넣었습니다. 사자굴 행사는 화랑 기초훈련 1주차에 재교생들이 가입 학생도들을 환영하고 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행사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코로나19로 인해 신입생도들이 입교 후 2주간 격리되면서 1주차에 진행되지 못하고 마지막 주에 화랑 기초훈련을 잘 마무리하란 격려의 의미로 진행됐습니다. 예비생도들에게 불굴의 투지와 육군사관학교의 일원으로서 자긍심과 기백을 불어넣는 의식입니다. 오늘 81기 예비생도들은 사자굴 행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육군사관학교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사관생도로서 첫 발을 내딛는데 선배님들께서 열렬히 환영해주시고 축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호국 간성의 요람, 육군사관학교의 새로운 일원으로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정예 장교가 되는 길을 당당히 걸어나가겠습니다. 신입생도들은 화랑 기초훈련을 모두 마치고 오는 26일 정식 사관생도가 됩니다. 국방뉴스 노프름입니다.